지난 6일 부산 영도구의 한 지구대에 긴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산중턱의 다가구 주택.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빽빽하게 늘어선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현관문에 끼어진 우편물과 출입하기 불편하게 괴어진 벽돌. 상당 기간 동안 사람의 왕래가 없는 듯합니다. 발을 들여놓자 집안 어딘가에서 심하게 부패한 냄새가 빠져나옵니다. 바닥에는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져 있고 전기밥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트 위에는 사람이 오랫동안 누워있던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매트 위에 한 30km 정도 나가는 그 여자분이 엎드린 채로 그리 사망을 한 상태였고, 지금 사망한 지가 그 몇 달이 흘른 상태로 안에 그 수분이라든가 다 빠져나가고 미라된 상태로 아사된 그런. 이 집에 살던 최 씨는 이미 7개월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좀 미라되니까 실제적으로 그 날짜 추정이 힘들었는데, 직접 목격한 사람은 3월 한 10일쯤에 저 영도 도서관에서 그 목격했다는 거 확인됐고, 전기세 안 내기 시작한 게 올 달부터 해가지고. 고인은 3년 전 친어머니가 사망한 뒤 대인을 기피하며 은둔 생활을 시작했고 심한 생활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상대방하고 엄마하고 잘 둘이 살다가 엄마 돌아가시니까 혼자서 외로웠겠지. 우리도 생각이 그래요. 외로웠거든. 근데 그 아를 잘 아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 딸도 우울증이 와있었다 하네. 데려가고 어디 길을 가도 땅만 쳐다보고 다니고 옆에 사람을 좌우를 안 보고 땅만 보고 다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잃은 뒤 큰 충격을 받은 최 씨. 삶의 의욕도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이고 또 뭐 부모님도 저기 김에 계시고 이랬기 때문에 또 그 자기 동생도 거제도 살고 있으니까 사실 거제도는 뭐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썼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가족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의 고민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그 몸이 안 좋아 수술을 하셨고, 그때 새어머니가 보호자로 따라가서 그때 한번 접촉을 했고, 또 새어머니가 올해 10월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열쇠가 그 맞지 않아가지고 그 만나지를 못하고 돌아간 적이 있다고 그리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회 관계를 끊고 살았던 최 씨. 7개월 동안 그녀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 자체가 안 하고 잔재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뭐 배우지를 못했나? 어? 이 어려운 형편에 학교까지 보내주고 잘지도 못해주던 그거는 그냥 뭐 같이 이제 살지는 않고 항상 뭐 나이가 있으니까 따로 살고 그랬으니까 그 성격 자체는 조금 내성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만 알고 뭐 그래 하세요. 또 다른 건 없습니다.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고독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최 씨. 그녀는 왜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 누구나 혼자서 태어날 순 없듯이 함께할 가족이 있다면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이른바 고독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에서는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갑자기 몰아친 추위에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신고하신 거예요? 부모가 우리로 살겠지. 우리 해야지 못살았고. 이웃 주민은 갑자기 역한 냄새가 나고 주변 하수구에 벌레가 많이 꼬여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합니다. 구멍에서 오더라고. 2층 수책 구멍에서. 네. 그래 내가 그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생각해. 아 이건 아니다. 이 개도리가 이 겨울에 개도리가 녹을 데가 없고 아마 이상하다. 내가 내 집주인 이제 요 엄마 보고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래 내가 신고를 했어.
사건 이후 보름이 지났지만 벌레의 흔적은 그대로입니다. 파수로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까지 냄새와 벌레로 들끓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무언가 심하게 부패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방 안을 보니 오래된 핏자국이 보입니다. 이 집에 살았던 박모 할머니는 죽은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할머니 약 25년 전에 자기 남편과 그 이혼해가지고 혼자 그 생활을 하면서 뭐 기초 수업 대상자나 그런 거 같습니다. 갑작스런 응급 상황에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던 박 할머니. 할머니의 마지막 상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형고사는 말 그대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죽은 거를 무형고사라고 하고 고독사는 이제 거기에다 무형고사 더하기 혈연 관계에 있는 친족이나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죽고 그 좀 시간이 지나서 시신이 발견된 경우를 얘기를 하죠. 아무도 죽은 줄을 몰라 시체가 심각하게 부패하는 고독사 현장. 이웃 주민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한 냄새, 그 개티한 냄새 있잖아요. 그거 나한테 나한테 나. 그 머리가 아파. 지금도 머리가 아파. 그 냄새가. 손해먹고 우리가 얼마나 손해먹고 그걸로 손해가 어디 있나. 지금 어디 이제 오겠나. 그냥 뛰지 좀 한 대 뛰지 왔는 바스 뛰지 말이다. 이혼 후에는 줄곧 혼자 살아온 박 할머니. 하지만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한테 그 연락해가지고 그래 어머니 일이 되는데 돌아가시는데 뭐 평소에 자주 왕래가 되나 물으니까 10월 26일 날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자주 왕래는 하지 않고 통화는 한 번 정도 하는 정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담당 공무원들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제일 황당하죠. 뭐 안 그렇습니까? 가족이 없고 그런 건 아니지. 왜냐하면 이 아들도 여기서 한 10분도 안 된 거리, 손자도 여기서 한 뭐 한 10분도 안 된 거리 안에 그게 살았다. 근데 저희들 이제 근데 우리가 물어보면 아예 막 자식 아예 안 온다고 아예 된다. 왜냐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 있죠. 그런 게 이제 왜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도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 아들을 찾아가봤지만 끝내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고독사신 분들을 보면 10명 중에 9명 가족이 있다는 그런 데이터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유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경우에는 가족들도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관계 당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독거노인이 119만 명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 97%가 다 자녀분이 있고요. 평균 자녀분이 3.86명입니다. 단지 3%만이 전혀 자녀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용고 그 고독사가 발생한다는 거는 정말 자녀도 없고 누구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가족관계 단절이나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30년 넘게 혼자 살아온 독거노인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는 제보를 받고 제작진은 서울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은 집. 문은 열려 있었고 너무나 낡은 외경이었습니다. 대문 옆 전기 계량기에는 최근 10월 말에 교체한 기록이 보입니다. 인근 주민을 찾아 집주인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계신 분이 혼자서 돌아가셨는데 그 양반이 그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동물을 많이 기르고 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이웃 사람들이 아주 짓도 봐요. 집 와서 떨어지고 귀신하고 귀신하고 너무 빠스럽대요. 귀신하고 물 끓여가지고 우리 가끔가 화장실에 여기서 바다다가 한숨을 하는 거 바다다 잡수면다 그러시고 그러는데 오랜 기간 혼자 살다 돌아가셨다는 김모 할아버지. 개와 고양이를 많이 키웠다는 말에 동물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마지막에 저희 병원 오셨을 때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다고 걔네들 다 이제 입양을 좀 시켜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네, 이제 할머니도 계시고 뭐 변호사는 계시고 있다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것은 동물들의 악취로 인한 민원 때문이었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오늘 청소할 수 있는 자리 그분이 뭐 저희한테는 술자리니까 이랬으면은 저희들이 뭐 찾아보고 뭐 이렇게 막 국적에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떠한 것도 저희하고 뭐 연계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무도 살지 않고 대문조차 잠겨있지 않은 채 방치된 집. 들어서자마자 집안 곳곳이 낡고 오래된 모습입니다. 부엌으로 나 있는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대낮인데도 집안은 어두컴컴했고 발밑은 온통 쓰레기 더미로 가득합니다. 김 할아버지의 거실입니다. 방 한가득 쓰레기 더미로 들어차 있습니다. 대부분 동물 사료 포대입니다. 장보기 목록도 동물 물품이 대부분입니다. 쓰레기 더미를 지나 다른 곳으로 가봤습니다. 화장실 입구에는 오래된 종이 더미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수십 년이 지난 신문이었습니다. 신문은 집안 곳곳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외로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깥에 대한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실제로 자기 자신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다라고 가식을 할수록 자신의 공허함은 더 커지게 되고요. 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외로움은 더 커지게 되잖아요. 밖에 나갔을 때에는 없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순간 정말 내게 이런 가족이 있는 것처럼 착각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집안에 혼자 돌아왔을 때는 혼자 갖게 되는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무언가 채워넣어야 되는 그러한 그 채워도 가득 차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 다 모아놓고 버리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버리게 될 때 오는 그 아쉬움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친척이나 집에 왕래하시는 걸 반대로 아쉽다고 들어요. 전화도 없이 그냥 하셨거든요. 휴대전화도? 네, 휴대전화는 절대 그 구속된다는 그게 이제 집안 전화도 지금 고장난 지가 한 거의 1년 됐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신문지와 쓰레기로 가득 찬 것은 다른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적이나 정화조 청소 관련 영수증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눈에 띕니다. 제작진은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20년 전에 만들어진 한 단체의 수첩입니다. 수첩에는 회원 연락처도 같이 있었습니다. 수첩 속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어렵게 한 지인을 만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면은 그래도 말이죠. 이생의 어떤 마지막 그 길인데 얼마나 정말 말이죠. 마음이 아프고 서럽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혼자서 참 생활하다가 결국은 식구가 그 강아지 몇 마리가 그게 식구였어요. 외롭게 혼자 사셨던 김 할아버지의 생활은 돌아가신 후에야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화장장. 가족과 지인들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합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애도객도 없이 장례가 치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인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까지 쓸쓸합니다. 병원 시체 안치실에서 만난 한 장례업자에게서 놀라운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고 없는 게 무연고죠. 연고 자체가 없는 게 무연고라고. 여기 보면 무연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연고가 있긴 있잖아요. 가족이 있어요. 시체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체 포기각서. 고인의 가족이 시신을 포기한다는 증서입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 사체 포기각서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최근 형제의 죽음에 사체 포기각서를 썼다는 분을 찾아봤습니다. 아, 이 사람! 네. 여기 삼촌 사는 사람인데 네. 그 아저씨 지금 없을 걸 이랬다고? 이거 뭐 지난번에 동생이 오토바이 사고 나서 죽었다고. 인근 주민께 수소문한 끝에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는 권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아신 거예요? 어떻게? 시신 확인을 한다고 하고 보고 오늘 봤는데 낀 것도 없고 아닌 것도 없고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는 옛날에는 통통했거든요 사진이. 한때 행복했던 추억은 사진으로만 남았을 뿐 동생에 관한 애정이 없다고 합니다. 우는 건 없었어요. 정이라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한 9년 동안 얼굴도 한 번도 못 보고.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권 씨에게 동생의 장례 비용과 납골당 안치 비용은 부담하기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시체 포기각서를 만들면은 구청에서 그걸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봤다. 내가 지금 이래저래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봤다. 아무튼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그걸 갖고 와서 뭐 집에다가 놔둘 수도 없고 납골당에 갖다 넣어놓으면 그것도 또 돈 들어가잖아요. 동생 외엔 다른 연고가 없는 권 씨. 평소에 외로움을 느끼진 않을까? 술이 있잖아요, 술. 술 한 잔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또 쉴 때 쉬고 그렇게 사는 게 참 나름. 혼자 사는 권 씨의 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빈 소주병이었습니다. 권 씨는 술이 아니면 외로움을 잊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른 새벽, 제작진은 지방의 한 도시를 찾았습니다. 이삿짐 정리가 한창인 한 가정.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진 속의 인물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따님이 결혼할 때 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이 다 가셔서 이제 자녀분이 이분들 찾아서 가셔서 그 구조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 집에 홀로 살았던 최 할아버지가 사고로 근처 요양원에 입원했기 때문입니다. 저기 교통사고 양양에서 교통사고 났다 그래서 말을 안 하던데 밖에만 자꾸 내다보고 있고 그렇더라. 밖에 뭐가 있었는데? 모르죠. 뭐 근심 걱정이 많은지 내다보고 있어. 최 할아버지는 여기서 15년 동안 혼자 살아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신다, 의식이 있으셔가지고 할아버지가 본인의 집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요양원에서 있었을 것이겠죠. 떨어져 사는 가족 대신 짐을 정리하는 김석중 씨는 유품 정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품 정리라고 해서 무작정 치워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하셔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남아 계시는 분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인간관계 돈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의 임무인 거죠. 네, 따님 그 아마 이 따님은 모를 거예요. 본인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버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챙겨놓은 거지. 딸은 모르겠죠. 딸은 보면 이제 울겠죠. 딸은 보면 많이 울겠죠. 최 할아버지의 큰딸은 연락이 끊겼고 작은딸은 미국 영주권 문제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다 계시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오지도 못하시고 또 요양원에도 비용을 또 지불하시고 또 집에도 지금 월세가 지금 비용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하고 관리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지금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신 겁니다. 보통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정리하는데 이번은 특별히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처성사자가 해야 될 일을 제가 거꾸로 지금 짐은 먼저 해주지 않았느냐라는 마음들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이 많으신가 봐요. 네. 많아요. 많아요? 절반은 혼자. 선생님도 혼자 사세요? 응. 이웃분들끼리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해요. 여기도 잘 몰라요. 유품 정리를 바라보는 이웃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고인이 인간관계가 혹시 좀 나쁜 사람이라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사람으로 치부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불효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시시하는 거죠. 꼭 찾아달라고 부탁한 유품은 두 가지였습니다. 네, 요거를 찾아달라고. 할머니 집안 사진. 미국에서 전화 왔었어요. 찾아달라고. 박스 숫자로 해서 한 좀 줄이면 6박스 내지 7박스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유품은 모두 6상자로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최 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제작진은 또 다른 유품 정리 현장을 찾았습니다. 작은 방에 혼자 살던 40살 이 씨의 유품은 조촐하게 두 상자로 정리됐습니다. 청소가 끝나자 유품을 가져가기 위해 유족이 찾아왔습니다.
다 그런 모습인가요? 장시간은 남을 나가고 남의 대안에 남의 경제적 가치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얘 정말 착하고 이러는데 불쌍하다 경험도 못하고 우리 보고 니네들이 이거 잘생겨줘야지 이거 참 곤란하다고 두 상자에 남겨진 고인의 마지막 흔적은 다시 한 상자로 추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의 원인으로 1인 가구의 증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1인 가구 수는 3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해 현재 4가구 중 1가구는 홀로 지내는 독거 가구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한 마을, 지하 단칸방에 홀로 살던 임 씨는 숨진 지 열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3년째 유품 정리 일을 하고 있는 김석훈 씨는 오늘도 주인 없는 집문을 엽니다. 자, 운영하고 시작해. 자, 자, 운영 시작. 고인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공간에서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춥니다. 갑작스런 죽음, 홀로 있었기에 누구도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 왔을 때 피가 얼룩져 있었고 피비린내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고요. 집안 곳곳에 각별한 흔적이 당시 위급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바로 돌아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뭔가 상황이 좋지가 않고 외부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싶은데도 혼자 사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끙끙 앓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다반사죠. 임 씨가 사망한 장소인 욕실보다 더욱 어지러운 현장은 고인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안방입니다. 개수를 셀 수 없는 빈 술병과 방안 가득 널린 담배꽁초들. 정상적인 생활을 한 흔적은 찾기 힘듭니다. 보통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담배도 잘 비우시지도 않으시고 술병도 지금 보시다시피 한 40병 정도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데 저 침대 머리맡에도 보시면 지금 각혈 때문에 인한 그 혈흔이 보이고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날마다 마신 술은 임 씨를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사실은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이 알코올 술을 마시게 되고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시게 되면 혼자 어떠한 것을 벗어날 수 있고요. 자신의 내부적으로 가는 것을 조금 확산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약간 이성이 마비됨으로 인해서 이 외로움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 혼자 있는 분들이 어떤 외국 같으면 마약 같은 거라든지 이러한 거에 뭔가에 중독이 됩니다. 이웃들은 임 씨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까? 죄송합니다. 여기 근처에서 뭐 누구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돌아가셨을 때? 네.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못 봤어. 못 들었어. 외로우니까 술을 많이 마신 거 같아요. 에이씨, 이게 술 중독이요. 술 중독이 나 뭐 누가 와서 교주를 했어. 맨날 술 차갖고 하지만 임 씨가 처음부터 술주정꾼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방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텃밭을 이렇게 기르겠다고 이렇게 해놓으셨나 봐요. 보니까 고추도 이렇게 심고 호박이랑 대파는 이렇게 심고 이러겠다고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가꾸시려고 나중에 이렇게 가꾸고 싶으셔서 이렇게 아까 저쪽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화초를 키우시려고 이렇게 퇴비랑 이런 걸 많이 가져다 놓으셨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책들도 보면 뭐 유기농 야채 재배 도감이라든지 유기농 텃밭 이런 책들 있는 거 봐서는 그래도 삶에 애착이 있으셨던 분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안타깝기만 하네요. 귀농의 꿈을 가졌던 임 씨,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결혼 적령기를 훌쩍 넘긴 나이지만 결혼 사진 대신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만은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연금 수령도 끊겼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약주를 드시게 된 것 같네요. 진짜 보니까. 어머니가 떠난 그곳에서 임 씨는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본은 독거 노인을 기준으로 연간 15,000여 명의 고독사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2010년 한 다큐멘터리가 일본을 뒤흔들었습니다. 인연이 끊긴 사회, 즉 무연 사회로 대변되는 일본의 현실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それはどういう声かというと、このままでは自分も無縁になって無縁死、孤立死してしまいそうだっていうことを不安に思う、そういう不安を訴える若者の声でした。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일본은 혼자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정리하는 유품 정리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세계 최초의 유품 정리인 요시다 대표는 지난해에만 1,700여 명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유족이 조금 捨てづらい ものとか, 또 亡くなった 고人が 또っても 大切にしてた ものとか. 요시다 대표는 고독사를 어떻게 정의할까? 亡くなった 人が 고독だったか 고독じゃなかったかは 誰もわからない. 나노니 신다 시토를 미테 갓테니 아노 시토와 고독시다 っていうのは ちょっと 失礼ですよね. それに対して 고립시와 사회から 고립してた 人が 亡くなって 死んでしまうので 고립시ですね. 일본의 유품 정리 서비스는 고독사의 실태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를 대비한 보험까지 등장했습니다. 亡くなってしばらく経って発見された人の現状回復の費用の100万円と、もし家賃が止まってた時の家賃と、向こうそういう部屋ってすぐに次のお客さんが入らないんで、しばらく空くからっていうことで、 家賃の保証が 200万 までついて、一人住まいの人に対してはこれから自殺するかもしれないし、そういう保険に入っておかないと自分のマンションを自分で守らないといけないと。そのために保険に入らないといけないと。 일본에선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사랑의 우유를 배달하는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우유 배달 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현재 3만 5천 가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젠 서로 가족같이 지내기도 합니다. 아すごいあのこういう仕事は人と接するお仕事なので私もあのそういうふうにね来てもらって話ができて嬉しいって言ってもらえるとあのただこう配って箱に投げ入れていくだけだと 일본인들은 쓸쓸히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웃에 피해를 줄까 더 걱정합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10여 년을 혼자서 생활하는 에비스다 할아버지. 올해 83살이지만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 전화 덕분에 자식들과 통화도 쉬워지고 위급한 상황에는 콜센터로 바로 연결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처럼 고독사의 위험을 대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들고 가족과의 관계가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だけど日本はもうちょっと早い時期にもう2人になっちゃってるので、子供の数の違いっていうのは孤独死を防ぐ、ちょくちょく言ってあげられるとかいうことでは少し韓国は有利だと思いますね。
韓国の方があの少子化率の速度が速いですから、かなり厳しい。うんうん。韓国과일본의연도별출산율은1990년당시한국이더높았으나2000년이후부터한국의출산율은일본보다낮은추세며특히2005년에는세계최저의출산율을기록했습니다예こちらが단독세대1人세대ですよねついに2010年は夫婦と子供からなる世帯よりも1人세대の方が多くなっちゃったんですね한국도예외가아닙니다2012년현재454만가구로증가했고2025년에는656만가구에달할것이라고예측하고있습니다전체가구대비1인가구의비율도계속해서증가하는추세입니다2000년 15.6% 를기록하던1인가구의비율은2035년에는 35.3% 까지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습니다원인이늦어지면서젊은세대의1인가구가증가한것이주요원인입니다2000년부터2010년까지미혼1인가구가91만가구증가했는데이는전체1인가구증가의 47% 를차지합니다기대수명상승으로65세이상고령가구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혼자사는노인이100만명을넘어선우리나라에서도고독사는눈앞에다가온현실입니다특히노인들의낮은가계수입은고독사를부추기는중요한요인입니다보통두세가지질환을앓고있는노인들은불면증에시달리기일쑤입니다잠을못자는편이거든요대체로그래서수면제로먹어야기이이것도습관이되어가지고안먹으면그냥누워있으면아유잠에약을안먹어가지고안온다이렇게생각이드는거예요 특히아무도없는밤에갑자기쓰러지진않을까걱정입니다그런일이항상걱정이죠솔직한말로혼자있다보면은어느날갑자기뭐자다가무슨일이있으면자식들은전화로해가지고자식들이알정도가되면며칠지난거예요그렇죠그런게조금이제마음적으로좀불안해요사실혼자있다보면은그런게불안해요가출한자식을기다리는마음도숨길수없습니다자녀와모두떨어져지내는임할머니도나홀로죽음에대한걱정이큽니다우리아들이나찾아오다보좋고서만은아중학교졸업하고나가갖고는소식이없어져버렸어요딸은고등학교졸업하고나가갖고소식이없어져버리고제일걱정인것은내가죽을때어떻게죽을거냐그게걱정이야응팔팔걸어댕기다죽으면좋겠는데응우리나라65세이상독거노인수는2012년올해118만명을넘어섰고2035년350만명으로예측돼혼자사는노인이현재3배에이를것이라는분석입니다또다른유품정리현장을찾은제작진생전에당뇨로고생하셨던아버지의갑작스런죽음은박진선씨에게커다란충격이었습니다아버지가혼자사셨던집안으로발길을옮기가힘듭니다직접유족을만나사정을듣고어렵사리촬영에동의를얻었습니다8년전진선씨가결혼한후아버지는혼자반지하방에살았습니다그냥어떻게정리해야돼이아빠물건을어떻게해아까왔다갔던분말로는유서가있을거라고아버지말로는막써놨다고는하는데제가밖에는없었거든요아딱방에없으시는게아니고보통그냥넋두듯이물었어머리카락도갖고계셨는데머리카락드릴까요아있어요네있는것같습니다어이게이게뭐예요보여주세요저희할머니머리카락이거든요제가처음잘라드렸거든요할머니머리를좀머리카락이아닐수있네요
아버님과 가족이 계세요. 평소에도 엄마 보고 싶다고 자주 오셨거든요. 결혼한 후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진선 씨. 뜻밖의 옛날 가족 사진을 발견합니다. 금세 추억에 빠져듭니다. 옆에요. 저요. 못 올라가서 아빠 잡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매정한 아버지라고만 생각해 결혼을 서둘렀던 과거가 생각납니다. 혼자 계시고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딸이 결혼한다고 떠나고 그냥 아버지가 자신을 반성하며 쓴 메모지입니다. 자신의 본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해 늘 후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시긴 아셨는데 마음한테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그러면서 일이 있으니까 몰라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이것 때문에 미루고 저것 때문에 미루고 다 핑계긴 하지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저드리고 좀 더 시간 내서 올 거야 그래. 아버지의 유품은 단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외로운 삶이 느껴집니다. 네, 비었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8년 사셨는데. 자주 못 와봐서 죄송해요, 아버지. 처음엔 차마 들어오기 힘들었는데 이젠 문 밖으로 나서질 못합니다. 외롭게 살다가 홀로 죽는 고독사.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얘기고 우리 부모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날, 진선 씨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가슴속에 묻기로 했습니다. 연고 있는 사람이 고독사하는 문제는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제적인 문제이며 점차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의 인구사회학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와 의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간관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밤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